이제 이 경기는 신승률 레프리가 경기를 이끌어가도록 하겠고요. 분명 박승모 선수는 경기 전 소방관 파이터에 이 격투기의 불은 내가 끄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신동국 선수는 이제는 나는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운영 능력까지 갖춘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과로 그대로 보여질 수 있을지. 1라운드 출발합니다. 블루코너의 박승모, 그리고 레드코너의 신동국입니다. 자, 신동국 선수가 전처럼 계속해서 전진을 한다면 박승모의 왼손 카운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의 몇발 여기도 왼손! 왼손 들어갑니다! 또! 안면 무강타! 연습해서 펀치를 얻고 있습니다! 박승모 밀고 갑니다! 오영 경기를 끝낼지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박승모가 이렇게 신동국을 쳐버립니다! 박승모의 왼손이 또 터졌습니다! 네. 왼손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격타로 라이트, 레프트 계속해서 연타로 공격했었던 박승모거든요. 신동국 선수의 불을 꺼버렸어요! 지금 박형원의 소리원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박승모 선수의 왼손을 주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정말 매섭게 몰아쳤던 박승모였습니다. 박승모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확실히 킬러 본능이 있거든요. 네. 저 왼손이 걸리는 순간 상대방의 데미지를 확인한 후 정확하게 킬러 본능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피니시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난디 메르덴 선수를 1라운드 28초 만에 꺾으면서 승리를 따냈었고, 오늘 경기도 시간은 정말 얼마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신승우 파트 2 3경기 마이너스 70kg 라이트급 매치 공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25초 펀치에 의한 TKO로 블루코너 팀 지니어스 박승모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3초를 더 줄였습니다. 박승모 선수가 이제는 3연승 1라운드 TKO입니다.